Thank you guys. 자,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 가문의 탈락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1라운드 경연 결과 탈락 후보는 스위시 문희경, 파칙스 최성준, 브랜뉴는 양미라, 하이라이트 이희경, 세세세 이미셸입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문의 대표로 산이가 나갔는데 산이가 꼴등을 하면은 탈락 위기에 놓였던 저는 힙합의 민족을 떠나야 되는 거죠. 영원히요? 그렇죠, 그렇죠. 뭐 패자 부활전 이런 것이 그냥 예, 영원히. 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떨어지면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괜히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은 아우 그 미안함, 부담감, 그다음에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부담스러워. 어쨌든 그만큼 더 큰 부담감을 안고 무대를 꾸며야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살리는 게임. 탈락 후보를 구원하기 위해 각 가문의 최강 실력자들이 출격한다. 이 미션에서 재하위를 할 경우 해당 가문의 탈락 후보는 최종 탈락, 힙합의 민족을 떠나게 된다. 과연 다섯 명의 탈락 후보 중 누가 최종 탈락하게 될 것인가? 살리는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사이퍼 무대는요, 각 가문의 대표 노력파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 꼭 같이 가자. 진짜다.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잘할게 진짜. 김보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요? 탈락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정말 집중해서 저희 팀 다 살려서 네,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꼭 만들고 싶어요. 만들 거예요. 네. 전 잘할 거라고 믿는데 워낙 잘해요.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잘해요. 참조가 굉장히 부담감이 클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희경입니다. 네. 네. 아직은 희망의 불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형. 잘했으면 좋겠다. 좀 긴장되네, 또. 예, 네, 갑자기. 긴장되네, 계속. 슈퍼카라는 비트는 스웨디가 만들었고 그 비트에서는 에너지가 되게 강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전자분들이 거기서 랩 스킬을 뽐내기에 되게 좋은 비트이고 막 타이트한 랩을 선보일 수 있는 네, 그러기에 되게 좋은 비트. 네. 여긴 신시
저도 세게 페달을 밟아 보드에 불어 홈사며 계속 황수처럼 돌진해 지금 이 속도를 즐기네 이 상태로 달리다 가려져 하늘로 떠오를 기세 yeah. 별로 문제도 아니야 저 오를 맡길 너희나 실컷 해 내겐 필요 없는 도움받기 내 죽이는 엔진 소리 누구에게 성공해 줄 생각은커녕 난 보란듯이 성공해 폭풍 선동 번개 마지막 피날레 장식한 래퍼가 내가 될 줄은 다 몰랐겠지 몰랐겠지 내 서있기 말해도 메인이 돼 너 인자가 되지 작아져 작아져 이젠 작동시킨 날 게임 더 말하진 않아도 알겠지 지금 이 무대는 전부터 날 위한 게임 다름하든 필요 없어 모두 never guess it 그런 시간 따윈 없어 감히 이런 날 두고 맞겠어 날 지킬 건 지켜봐 갈 때까지 가는 길에 서겨 날 걱정하는 내게 내려 워워 나 말은 너 언니 너 원 폭풍 선동 번개 확실히 창조가 무대를 갖고 놀았어요 그건 누가 봐도 여기 참가자들 다 잘하는데 오 이걸 뭐야 근데 우승하는 법 우리밖에 몰라 스웨시 yeah. 뭐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주민 누나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전 사실 장기홍 씨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장기홍 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장식할 래퍼가 내가 될 줄은 다 몰랐겠지 몰랐겠지 내 서있기만 해도 메인이 돼 너 인자가지지 작아져 작아져 이젠 작동시킨 날 게임 더 말하진 않아도 알겠지 지금 이 무대는 전부터 날 위한 게임 됐다 싶었습니다 역시 우리 기용이 우리 걱정만 많이 시키고 실전에 잘하는구나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길에 서겨 날 걱정하는 내게 내려 워워 나 말은 너 언니 너 원 제가 사실 중년 언니가 어떻게 꼴등을 해요 꼴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사가 그 가사를 어떻게 져요? 드럼맨 베이스 다 찢어 발견 빛 구금해 제목 래퍼 갱 너 대단 날 구금해 다 잡아먹어 이미 잡아놓은 다른 래퍼를 미끼로 여긴 신실이 난 망가지 괴물 미끼로 상황이 보였으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열심히 잘했어요 연습한 대로 난 가뿐하게 여기 내려와 사뿐하게 땀이 하품 안에 끝없이 슬게 줄줄이 아예 안 끝나네 누가 나를 욕해 나는 나 원해 얼리 이만상 뭔가 에너지 있게 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져갖고 그 랩을 일단 가사를 안 까먹고 소화해야겠다 이거 하나에만 좀 포커스 맞춘 것 같아요 본인이 또 세게 페달을 밟아 보드에 불어 홈사며 계속 황수처럼 돌진해 지금 이 속도를 즐기네 이 상태로 달리다 가려져 하늘로 떠오를 기세 yeah.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첫 번째 사이퍼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와, 화끈한데요? 창조 1번, 핸즈업! 곽중면 2번, 김보아 3번,
이경 4번, 장기영 5번입니다. 자, 이 중에 다 좋았는데 아, 이분 무대가 조금 아쉬웠다는 한 분을 누르셔야 합니다. 어떡해. 4번. 아, 목탄다. 목탄.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장경 씨 입장에서는 누가 좀 제일 견제가 됐나요? 한 명 뽑자면. 아, 저 개인적으로는 박준면 씨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랩하는 느낌도 되게 쓰레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간지로 보이는 거죠. 쓰레기가 아니고 걸레 아니야 근데? 디스하신 건가요? 아니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아니 의미. 아까 그 가사가 제가 들은 게 지금 잘못 들었나 제가 싶었거든요. 저기서 들으면서 가볼까요? 네. 드럼맨 아카펠라로. 그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제가 저희가 그거 듣고 싶 다른 부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드럼맨 베이스 다 찢어 밝혀 빛 부검해. 여기는 이제 지났고. 앞에. 이 구역에 미친 너도 나도 미친 웬 집념이야 진정해 난 그냥 살찐. 예스. 와, 우리 프로듀서들도 막 되게 재밌었는데 특히 P타입이 굉장히 크게 예 웃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사이펀드가 끝났습니다. 이 다섯 명 중 5위죠. 즉 다섯 명 중 꼴등. 아, 꼴등은 본인 가문의 이제 탈락 후보를 본인 손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가문별 미션에서 탈락 후보가 된 다섯 명의 멤버입니다. 브레뉴의 양미라, 스위시의 문희경, 하이라이트의 이희경, 세세스의 이미실, 하칙스의 최성준까지 다섯 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지금 탈락 후보들이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목걸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탈락자는 바로! 아씨, 이거 너무 잔인하다. 들아 잘 들어 우승의 방법은 하나뿐인 베이스 다른 가문들 신경 꺼 쇼미 탈락한 영웅들밖에 없으니 이 구역에 미친 너도 나도 미친 내 웬 집념이야 진정해 난 그냥 살찐 이마상 립을 꺼내 나지야 나볼 때 너가 눈 감을 때 나는 또 밤을 새 연습을 해 늘로 군제도 아니야 저 오를 바뀔 너의 나실 거대 내겐 필요 없는 도움받기 내날 지킬 건 지켜볼 갈 때까지 가는 길에 서줘 날 걱정하는 내게 내로 워워 나 말은 너 언니 너 원 첫 번째 탈락자 보여주세요. 약간 찝찝한 그런 기분? 불안감은 있었어요. 반전? 약간의 희망? 살짝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우리 완전 떨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경 씨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 젖어 있어 옷이.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팠죠. 사실 뭐 잠을 못 자고 제 몸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서 이겨내고 싶었는데 제 자신에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100% 맞고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좋은 추억,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네. 되게 바쁜 와중에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진짜 진심으로 고생 많았고 수고했어. 이제 따로 봐요. 따로 봅시다. 네! 이희경 씨는 이제 무대를 떠나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경 멋있다!